북콘서트도 굉장히 여러 차례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다니시면서 인상적이었던 뭐가 혹시 있으시면 인상 깊은 얼굴을 악착같이 닫고 닦아 눈을 떠서 제대로 바라보자. 너는 그곳에서 나는 이곳에서 우리 쓰러지지 말자. 그렇게 버텨서 다시는 내 나라에서 네 나라에서 또 내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자.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자. 소리가 아닌 진실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주장이 애들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 부모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항상 떠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키도 조그만 아이가, 저도 초등학생인 줄 알았더니 중학교 1학년이래요. 손을 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한편으로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참사가 있을 때마다 내 가정만 아니었으면 된다. 내 가정이, 내 가정만 지켜줬으니까 감사하다. 신께 감사하고, 내 가정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내 자식이 안 다치게 해줘서 감사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 아이가 객석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벌써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도와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것은 어른들이 할 문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나가서 끝나고 갔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이 하는 소리가, 우리 아이들이 떠났을 때 사고 당시에 자기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를 갔었대요. 거기에 그 죄책감에, 예,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 엄마하고 가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내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한 아이다. 네 지금 네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너는 훌륭한 이 사회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 이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해 주시고 계속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운 기적 같으니까요. 예, 슬픔에 슬픔과 마주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진정한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과 마주해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만은 정말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교정까지 보니까 제가 인터뷰한 글 말고 너무 힘들, 그래 수도 없이 읽고 또 읽고 창비에서 또 보내면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반복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그러니까 정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들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각자가 경험했던 그 고통의 순간들과도 마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걸 다시 해석할 수 있는 힘들도 저는 이 책이 주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당사자로서의 피해 경험을 가진 생존자냐,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그 이후부터의 모든 시간, 4.16에 딱 터진 그 사건 이후부터의 시간들은 저희도 같이 이 잔악한 국가와, 예, 이 정말 그 국가에 동원된 수많은 정말 끝없는 아주 괴상한 혐오를 날리는 사람들과 마주했었고, 어떤 진실도 왜곡으로 다 이렇게 바꿔내는 이런 곳에서 우리는 그걸 그대로 같이 목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모두가 같은, 저는 피해 생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감히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이제 이건 이분들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들 모두의 얘기라는 생각들이 되게 들고요. 혹시 지금 이제 여기 석에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는 그 책이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희망적이었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써준 분들이 고마웠고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에서 또 생각해보면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든 걸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우린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더 밝은 것을 좀 보려고 저는 인터뷰하면서 정말 나는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작가분이 정말 내 마음을 전곡처럼 찔러서 글을 잘 써줬다, 이런 대목이 있는지. 그런 내 자식 잘 되라고 제사 열심히 하고 부모님 열심히 모셔줬더니 망나니 같은 아들하고 살아줬더니 내 자식을 못 지켜주고 데려갔다고 앞으로 제사 안 지내준다고 협박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건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개막나이 같은 뭐 남편 그랬더니 그것도 지우고 너무 힘들게 우리 올세부터 시작한 거 이 아빠가 지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4시간 반 동안요. 저는 그 전에 그냥 없는 듯이 다녔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고 성격이 그래요. 어디 노래방에 가도 내 노래 시킬까봐 한쪽에 앉아서 박수만 치는 그런 아줌마였어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에 돌아와요 이렇게 인터뷰하기 전에는 그냥 재활용이나 하고 우리 부모들 그냥 똑똑한 부모들 뒤만 쫓아다녔어요. 어디 가자고 가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에?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바뀌었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 가족만 똑바로 지키고 내 새끼만 밖에 나가서 친구들 안 괴롭히지 않고 이렇게 내 새끼만 똑바로 좀 가르치고 성실하면 이 나라는 잘 굴러간다고 애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애를 보내놓고 진실을 알려달라 애들이 왜 갔느냐 했더니 이건 가르쳐주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희한테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이게 돌변해버린 거예요. 이 국가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예,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면 내 새끼를 죽어서도 못 보겠구나. 죽어서 내 새끼가 딱 오면은 엄마 왜 이렇게 살았어? 이게 말 언젠가 사람은 가잖아요. 그게 또 무서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돌보냈고 했었고 엄마 기억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가 중요한데 했더니 갚아주는 게 중요한 거야. 힘드시겠지만 지금까지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 경의를 표하는 심정이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도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주시기 때문에 그 힘이 또 계속 같이 모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그렇게 지켜보면서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예, 합니다. 이미 미안한 부모는 됐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304명의 그 가족들 중에 끝까지 몇 가정을 남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면 중간에 잠깐 멀리 갔다 오셔도 돼요. 그런데 그래도 가서 좀 놀다가 다시 와서 뭐 주구장창 같이 옆에서 싸우는 건 솔직히 힘들잖아요. 저희는 가족이니까 가능하지만 그럼 가서 놀고 오세요. 놀고 힘 충전해서 와서 다시 같이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니 전 세계가 다 알아야 합니다. 다 알아서 좀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갔잖아요. 저기 살아있는 저희 아이들이 비참하게 갔지만 저희 부모들이 할 일이 이겁니다. 죽어서 내 자식 똑바로 보려면. 이 책을 다 읽고 옆에 분한테도 좀 읽어보라고 주고 좀 논리를 터뜨려 주시고요. 그게 이 금요일에 돌아와요. 오신 분들한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좀 박성호 군이 세상에 엄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른들은 아무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그렇게 지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청소년들한테 어른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북콘서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응원도 하고 싶었었고요. 저도 같이 함께 행동하고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면서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 시청 앞 이런 집회나 이런 데 아이를 같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보다 네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그 기억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중에 점점 더 커서 무엇인가가 되어 나갈 때
또 다른 너의 해석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기억해내고 네가 어떻게 다시 반추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아이와 좀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은 저한테 또 그런 기회를 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이야기들, 어머니들의 그 변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또다시 힘이 되었고요. 승리 보셨잖아.